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정옥 엘빈 건강TV 방문하심을 환영합니다. 된장, 간장을 50일 전에 담아가지고, 제가 50일, 지금 53일 됐네요. 바빠가지고, 한 50일 만에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양을 좀더 늘리려고, 콩을 2kg를 더 삶아가지고, 제가 방망이로 찧어서, 이거를 예, 삶았어요. 그래가지고 압력솥에다 삶았거든요. 딸랑딸랑 해가지고 한 8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게 이제 남편이 빻어요. 찌어가지고 소금 한움 넣고 해가지고 같이 섞으면 된장 양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저렇게 하고 찌어서 이제 섞으면 되거든요. 저 매주하고 그리고 간장도 이제 늘렸어요.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면 항아리가 적으니까 매주를 3개 넣으니까 뭐더못 넣겠더라고요. 그래서 3개 정도만 이렇게 하고 간장 이렇게 물 맞춰서 넣고 했는데 저렇게 찐 것을 매주하고 같이 섞어서 이렇게 소금물 간장 이렇게 넣고 고추씨를 한근반 정도 넣는데 촬영을 못 했어요. 남편이 그냥 넣어버려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런데 고추씨를 넣으면 된장이 10배 이상 더 맛있어요. 훨씬 맛있어요. 고추씨 다잘 칠해서 섞어서 저게 하나하나 이제 막 이렇게 깨서 하는 게 되게 팔 아파요. 남편이 좀힘좀 썼죠. 저렇게 해갖고 다 풀어가지고 간을 이제 보고 뭐 간간하게 해야죠. 뭐 그냥 삼삼하게 할 사람은 삼삼하게 하고 자기 취향에 맞춰서 저렇게 하고 항아리에 담고 위에다가 소금을 저는 바로 뿌렸어요. 저기다가 비닐을 깔고 소금을 까는 분들도 있고 뭐 다시마를 깔고 소금을 까는 분도 있고 바로 뿌리는 분도 바로 이제 소금을 얹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저는 좀 간간하게 하려고 바로 소금을 뿌렸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밖에 베란다에다가 안에 샷시 있는 안에다가 놓지 않고 밖에 베란다 옥상에다 놓으면 너무 이게 쫄아들어 보니까 여기 베란다에다가 놨습니다. 아주 뿌듯합니다. 간장하고 된장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딱 장만해 놓으면 1년, 2년은 뭐 이상 먹을 것 같아요. 양을 좀 많이 불려서 여러분들도 안 만들어 보신 분들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장 만드는 거, 된장 만드는 거 제가 더보기 안에 넣어 놓을게요. 간장 만들 때 담을 때한 건에 했던 거 넣어 놓을게요. 궁금하신 분들 참고하세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 사랑합니다.